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요즘은 우리의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자산을 어쨌든 계속 불리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수년간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비해서 꽤 수익이 증식되고 있지 않다.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네, 현상이 그런 있죠. 그런 게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 원칙.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러죠. 기다리는 거를 잘 하는 투자 방법이 결국에는 나의 계좌 잔고를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첫 번째 원칙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나무를 키울 때를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묘목을 사든 씨앗을 사든 심어놓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나무가 자랄 시간을 기다려서 물론 중간중간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잖아요. 10년 후를 봤을 때 멋진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떤 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되고 조금 기다려서 수익을 낸 게 훨씬 더 짧은 시간 가진 것보다 수익이 컸잖아요. 맞아요.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급하기도 하고 많이 급해요. 네. 급한 편인데 그래서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다릴 때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주식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저의 어떤 그런 조급한 마음 이런 거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데 좀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나무의 예를 들었지만 나무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그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에 기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상품성을 가지고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논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가장 못하는 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사실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정확하게. 네, 맞아요. 저도 뭐 예측 못하고 타이밍을 다 맞춘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어야 될 타이밍에도 뭔가 뉴스가 됐든 어떤 정보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처음 세워놨던 원칙을 깨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계좌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참을성, 그 인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번 원칙으로 세워두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원칙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원칙으로 삼는 거는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의견이나 이런 데 너무 선동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뉴스든 경제 전반에 대한 뉴스든 어떤 큰 뉴스를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시장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뉴스지만 근데 뉴스에 한번 근본을 생각을 해보면 뉴스도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뉴스도 좀 어느 정도 의도가 묻고 원래 팩트보다는 의견이 묻었을 때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정 어떤 정치인의 그런 색깔만 보고 아니면 정책만 보고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나의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게 되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의 근본 어떤 투자 방향 설정이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GDP에 관련된 지표가 있고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확인을 해줘서 나의 투자 상태를 또 점검해보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는 맞는 행동이지만 근데 너무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 자체에 대한 뉴스와 기업의 활동들,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너무 뉴스에만 의존하면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그 원칙을 지키면서 정보를 쳐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의 투자 원칙. 싸구려와 저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싸구려라고 하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동전주 뭐 이런 건가요? 네, 와이프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 보죠. 의류 브랜드라고 해봐요. 명품 브랜드가 있고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라고 해서 품질이 꼭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값에 따라서 이 품질이 이게 있었는데 꼭 이 가격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 또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일반 브랜드들도 충분히 퀄리티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은데 좋은 성과를 내는, 그리고 또 성장성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을 찾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찾아보면은 있고, 그리고 경제 흐름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장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와 저평가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싸구려는 뭐냐? 마찬가지로 의류 브랜드들 중에서도 어쨌든 저가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가 상품들을 우리가 써봤을 때 보통 뭘 느껴요?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나의 선호가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썼을 때 만약에 그 품질이 안 좋으면은 내가 다시 사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뭔가 붐업이 돼가지고 동전주가 아주 좋은 예인데 가격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저가에 좀 많이 사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언더퍼폼을 했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진짜 상패되기 수준까지 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양과 질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질을 선택할 것이냐 양을 선택할 것이냐, 양이 맞을 때도 있고 질이 맞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양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 위험하다 이거죠, 주식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싸구려와 저평가를 잘 구분할 것. 맞아요. 아, 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막 내가 차트 뭐 기술적인 그런 거를 다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업계 소식과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그 기업이 계속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계속 궁금해 해야 되고. 그럼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주식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운이다. 아니, 그것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운도 따라줘야 되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 운이 왔을 때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럼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투자를 했을 때, 네, 잃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희가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 네 번째,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라. 처음에 긍정적인 회로만 돌렸어요. 이 회사 앞으로 승승장구하겠군. 그런데 남편이 항상 얘기를 했죠. 그렇게 긍정회로만 돌리지 말고 안 됐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뉴스만 하나도 봐도 정말, 네. AI 앞으로 각광받고 승승장구할 거라는 그런 모든 언론과 뉴스들과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AI 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을 딱 받고 나니까, 오,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 총 자본은 1,0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순식간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0만 원을 어딘가에 몰빵을 했어요. 네. 그러고 안 됐어, 만약에. 갑자기 조정을 받아가지고 20%가 됐든 30%가 됐든 찍혔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 30%가 찍혔을 때 멘탈이 말짱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물을 더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평단을 낮춰야 되나.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한번 멘탈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 내가 평상시라면, 냉정한 상황이라면은 생각하지도 않을 일을 멘탈이 깨지고 나니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본이 1,000만 원이면은 잃었을 경우에, 혹은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플랜을 세워놓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많은 구루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게 90% 이상이 될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멘탈로 내리는 결정과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멘탈이 안 좋은 상태에서의 내리는 결정은 그 결정의 품질이 차이가 나요. 또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너무 과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가장 통제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일정 수준의 이 욕망이 너무 차게 되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려면 최악을 항상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욕심이 들어서 뭔가 내가 세워놓던 계획이 다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게 투자에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원금 지키는 것을 항상 기본 원칙으로 둔다. 너무 많은 분들 얘기해서 사실 식상하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보면 원금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뭐 워렌 버핏께서 가장 주창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진짜 체감을 많이 해요. 원금만 살아있으면은 얼마든지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어요. 꼭 지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군사학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보면 보통 병사 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그 병사의 수는 결국 나의 자본의 양이에요. 병사가 죽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10만 명의 병사와 3만 명의 병사랑 싸웠을 때 당연히 10만 명 쪽이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뭐 전략 전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자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금을 잃지 않고 계속 10만 명의 병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진부한 얘기지만 사실 진부한 얘기일수록 그거를 실천을 했을 때 좋은 성과로 돌아와요. 왜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몰라, 예시로 이걸 드려서 그런데,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을 항상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식단과 운동, 요거를 꾸준히 했을 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지도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꾸준함, 그리고 이 기본은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제일 어렵다. 그래서 이 주식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을 항상 지키느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투자한 경력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오래 했다고 해서 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진 않아요. 시장에 순응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매 순간 이길 수 있다고는 더더욱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한 번에 좋은 기회가 오면은 그 좋은 기회를 나한테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만나실 만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주식 투자의 다섯 가지 원칙 한번 꼽아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